안녕하시죠? 예. 여기 예쁜 할머니가 예쁜 할머니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왜요? 이분도 할머니지만 젊으셨을 때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이쁘신데 예쁜 할머니라고 그래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예, 예쁜 할머니를 지금 스케치합니다. 이렇게 곱게 나이 드시기 힘들죠? 벌써 중흥하시고 보면 어디 하나도 거북스러운 데 없이 멋쟁이 할머니이십니다. 저도 나이 먹으면 이렇게 좀 곱게 늙고 싶어요.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나 되나요, 뭐? 예, 이렇게 안경부터 좀 신경 써봅니다. 신경 써봅니다. 여기서 음악을 조금 줄여야겠네요. 보면 여기 이제 모자를 아주 멋쟁이 모자 쓰셨습니다. 이런 모자를 이름이 있는데 까먹었네요. 아주 재밌는 모자. 저기 아무나 이런 모자 잘 소화가 안 돼요. 위에 모자챙 때문에 그늘이 좀 졌습니다만 이렇게만 하고 맙니다. 살며시 미소 지으셨죠? 젊으셨을 때 얼마나 이쁘셨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이쁘신 거 보면 이렇게 되면 부족 부러워요. 이 정도면 자 돼야 그래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손녀딸과 함께 같이 사진 저기 그 스케치 요청해서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손녀딸은 지금 옆에 원 저기 기초만 지금 그려 있고요. 할머니 먼저 그려드립니다. 원래 할머니나 할아버지 분들은 손주 손녀 앞에서는 꼼짝만 하죠. 그냥 제 친구도 이제 자기 손녀 손자라 그러면은 겁복합니다. 뭐 만사를 제쳐놓고 나하고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손자 손녀의 약속을 먼저 지킵니다. 그만큼 사랑스럽겠죠? 모자, 멋있어요. 아주 멋쟁이 모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요만큼이 모자가 되어 있고요. 굵은 아유, 요즘 와서 요즘 따라 이렇게 재채기 잘 나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채기는 하고 나면 엄청 시원해요. 나올 듯 말듯 하다가 안 나오면 참 짜증 나죠. 재채기는 시원스럽게 할수록 좋습니다. 야, 여기 이제 모자의 무늬를 좀 살려볼게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 모자 무늬를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위에 너무 밝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관없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꼭지 있나요? 없나 봅니다. 할머니 그리고 우리 저기 예쁜 손녀딸 이렇게 같이 그리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그리지 못해요. 근데 그나마 또 유튜브에도 법칙이 있대요. 아이 참 무슨 법칙이 꼭 그렇게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하기야 우리가 삶을 보면 법칙이 되는 게 항상 존재하는데 마음에 드는 법칙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법칙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지키는 것보다는 지키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옷에 무늬가 있으니까 무늬는 좀 다른 스타일로 들어갈게요. 있고 아 여기 좀더 가는 선이 하나씩 있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Money. 그리고 이제 눈썹도 아주 멋있게 짙으십니다. 할머니, 멋쟁이 할머니십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옷에 코트가 이게 무슨 이런 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무늬예요. 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그래도 무늬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재밌는 무늬인데 좀 어렵습니다. 무늬가 지그재그 무늬네요. 지그재그 무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한 색깔로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콧물이 나는 게 제가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뭐 감기 정도야 코로나만 아니면 돼요. 단추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도 무슨 끈인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끈이 요즘은 뭐 많아요. 마스크 끈도 있을 수 있고 안경 고리 끈도 있을 수 있고 핸드폰 끈도 될 수 있고 하여튼 끈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내지요. 아이고 멋있습니다. 멋있는 모자 쓰셨고 모자 딱 돼 있네요. 글쎄 이 모자 이름을 딱 잊어버렸는데 꼬모 아닌데 중전모도 아니고 예, 아무튼 멋쟁이 뭐 모자인 건 확실해요. 예. 자 사인 들어갑니다. 이제 그 손녀딸도 그려야 돼요. 예. 여기 이제 이 영상 확인하시는 대로 손녀딸한테 말씀하세요. 공유하셔서 카톡에 담아달라고 하세요. 사인 들어갑니다. 뭐 원본은 식당에서 찾아가시면 되지만 이 영상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 영상은 공유 딱 하셔갖고 카톡에 딱 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카톡에 담아놓으면 오랫동안 간직하시고 볼 수 있죠. 예. 짱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예, 1월 2일인데 4일 날 들어가게 돼요. 4일 날 3일 날하고 4일로 나눠주면 안 되니까 4일 날 할머니하고 손녀딸하고 같은 날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아, 참 할머니 올해는 건강하세요. 네, 손녀딸과 함께 더 많은 재밌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